어머니 화이팅. 이 덕분에 좋은 추억 되게 됐다. 네?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 네. 애들 몰래 왔거든요. 전공하셨네요. 옛날이죠. 아니, 오늘 아침에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공부한 지가 43년 됐어요. 굉장히 어떤 미련, 아쉬움 이런 게 많이 남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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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에서 온 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70년에 응대 다니신 거 아니에요? 네, 68년. 예. 네. 그럼 졸업하시고는 43년 됐습니다. 졸업하시고는 그만 안 하신 안 했어요. 거예요? 그만 안 하신 거죠? 애들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가지고요. 집에서 피아노조차도 공예라고 못하게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죠. 그렇죠. 애들만 키우고. 그게 너무 억울하죠, 지금. 노래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떨려가지고 아니, 난 간단한 걸로 했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편안하게. 음역 체크 좀 할게요. 네. 쓸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머니 네. 굉장히 사실 오늘 부르신 지금 상황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자꾸 이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합격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저희도 사람이 필요해요. 마지막 희망인데 도와주세요 이경규 씨. 왜 이렇게 합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을 노래를 못했어요.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거의 울면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요. 어머니 노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소녀 같은 마음으로 다시 바뀌나 봐요. 딸이 여섯이나 있는 집이라고. 제가 막내딸이고, 그러니까 첫째 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3살이 납니다. 정말 그 일찍 이제 아버지를 여인 바람에 이제 제가 5학년이 딱 되는 해였기 때문에 매일 일을 하셨어요. 뭐 꽃집도 하시고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고 음식점 가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뭐 공부도 시키시고 하셨기 때문에 뭐 딸도 대학도 보내시고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제 기회를 주셔서 시집도 잘 가셨네요. 네. 며칠 전에 저희 지난 주말에 저희 아이 이렇게 독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음식 다 해주시고 상자 차려주시고 이제 집에서 다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는 때가 아닌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올라온 임태순입니다. 예. 이제 따님이 뭐 주부가요 열창 이런 데 나가보라고 했는데 여유 부릴 시간 없다고 마다하셨다면서요. 근데 솔직히 노래는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도 우리 아이들한테 막 좀 CD 꾸워달라 하면 이제 꾸워주면 네. 낮에 그냥 틀어놓고 이제 일하면서 흥얼거리고. 어떤 노래 주로 흥얼거리셨어요? 그냥 하다 보면 이 노래도 섞이고 저 노래도 섞이고 이렇습니다. 할머니 노래하신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바람 맞이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켰죠. 조그만 장사하면서 그 약속을 이번에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렇게 뭐 크게 기대를 못 했었는데 해준다는 그 자체가 그냥 대단한 거죠.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박영숙입니다. 네. 늘 이렇게 음악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뭐 칠남매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전공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한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저씨가 그래도 풀어줬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최근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막상 또 사실 졸업하고 나니까. 오디션 뽑는다 하면 다 50세 전을 뽑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합창단들한테가. 그래갖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어질라 그래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 참 키가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아이 물론이죠. 네. 뭐 본인이 노래로
뭐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